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모든 것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제일 우리 믿는 백성들에 있어서 최대의 꿈이요 소망이요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정말 이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재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쁜 꽃이 있죠? 아, 이 꽃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사실에 감사하고 이 꽃을 또 이 성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가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피게 하시고 또 거두어서 이 항아리에 이렇게 딱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게 피게 한 이 스스나 정말 너무 감사하죠? 예, 사진으로 제가 담아보았습니다. 이게 온갖 상가 들녘을 가보니까 이 물행두가 자라면서 울긋불긋 색깔을 빛내고 있고 다 익은 것들, 너무 익은 것들은 벌써 이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고요. 또 우리 최성호 집사님 그 전력 옆에 이 어제 저녁에 보리밭이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보리를 찍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계절을 쫓아 이 자라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누릇하게 익어가는 그 곡식들을 봅니다. 또 여기 산야에 올라가니까 이 순진강으로 내려다 보이는 이 무슨 꽃이에요? 엉큼키 꽃이 쫙 피었어요. 정말 세월을 재촉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또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 솔나무의 새순들이 싹싹 솟아오르면서 예? 우리의 삶에 새로운 향기를 더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이 백일홍, 예? 그 다음에 저희들 집 앞에 이 미국 뭐 채송화라고 그러나요? 이게 이렇게 피었고 또 이건 뭐죠? 아니, 요거 제피 아니야? 제피. 제피. 가시 없는 제피가 얼마나 벌삼에 탱글탱글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아예 그늘을 드리우는 이런 우람들이 나무들이 꽃을 활짝 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을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시제를 쫓아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2022년이 언제 흐른가 싶더니 벌써 5월이 되었고 5월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 가족들이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뭐라고요?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그분이 오실 때에 죽었던 어인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어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의 현실적인 상태와 함께 그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 기본 신조 몇 번요? 25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복음에 위대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 좋겠고요. 이 재림은 그냥 실제적이고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이에요? 광복. 조국의 강령을 되찾는 날, 8.15 광복절입니다. 아마 광복을 맞이해 보신 분 계시죠? 우리 박영준 형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말로 이루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대지에 정말 태극기가 흘러지는 그런 조국의 강국을 맞이할 그때에 이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손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정말 이 유관순 열사의 이 마지막 유언 정말 엄청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자. 이 박열 22년 2개월간의 복사일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재판장이 수고했네. 내 육체야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신이 자나깨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성호 집사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신이 가득 차야 한다는 사실. 관동 대지진에 6,000명이 학살됐습니다. 보라 조선인의 폭동의 실상을 조선인들을 우물의 도경을 투여하여 도쿄의 불바다 조선의 소행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사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의 궁극의 뿌리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성취요, 우리 모든 아픔에 대한 최종적인 뭐라고요? 치유요.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최대의 뭐라고요? 상급이요. 우리 모든 기쁨에 대한 최고의 절정입니다. 우리 모든 소망의 성취, 최고의 성취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날의 말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날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 목소리는 소망과 우리의 거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 숫자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세요. 300. 자, 한번 잘 보십시오. 300. 키즈입니다. 이거 맞히시는 분 상품 드릴게요. 300, 1000, 3000, 200, 800. 뭐 같아요? 키죠?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길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이 신구약을 통하여 몇 번요? 3,000번 이상이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 전체에 몇 번? 1,000번이 이상이 된다. 구속에 관한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해서는 두 번 말했다. 예수의 재림을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해서는 8번이나 말했다. 이 세계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바로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큰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인 재림에 대하여 고찰할 때 이것의 성경의 대부분이 제공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주님 오시면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요. 네. 지금은 준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완전히 맞죠. 준비가 끝날 때입니다. 네가 다시 한번 정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정결하라, 그러므로 한 종수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약은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영혼으로 유지된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구약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신약은 재림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하는 스토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초림의 이야기로,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재림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언제나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방선호 장로님,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온 성경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무슨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 아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신약 성경.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 구약. 예,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그 성경 책은 바로 무슨 책이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의 광경은 그냥 눈에 보이게 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우리는 몇 해 전에 우리가 생존하여 있을 당시에 휴거설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뉴스를 우리가 봤죠? 예. 예? 그러나 비밀 휴거설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맞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자신. 확실하게 거짓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오신다. 이게 무슨 말이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말이? 눈에 보이게.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하며?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서 4장 16절에 말씀. 영광스러운 재림. 여러분 혼자만 하늘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과 인도. 정말 택한 자들을 모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천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벌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썩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도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런 생애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는 복도대로 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20절과 21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승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뼈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에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라. 바로 이 땅의 불신자들은 새들의 잔치에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는 천년 왕국 위에 오십니다. 정말 후천년설.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천년설,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천년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선하니까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누구예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변개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하는 그 대표자 한 무리, 그 무리가 바로 불법의 사람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배경의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 여러분, 미혹하는데 내가 마귀다 하고 미혹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마귀가 뿔이 달리는 사람 달려가지고 마귀다 하는 다 쫓아가죠, 그냥. 근데 요즘은 가짜가 뭐 같아요? 진짜 같아요, 진짜. 가짜의 친구 나라 중국에 가면 계란도 가짜로 만든다. 네? 정말 이 가짜가 친구인데 이 종교의 미혹에 빠져서 모든 재산 탕진하고 생명까지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여러분은 정말 만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데 이렇게 행운아의 복을 누리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잠에서 깨어나도 이 제7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어떻게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375개의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없는 제7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춘향이가 이 춘향이 마을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가까운 남원에 있잖아요, 그죠? 춘향아, 어찌 이리 내 마음을 모르느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경사도가 한 말이에요. 어찌 이리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러느냐? 내 손을 다 들어줄 터인 언제 할지 모르는 그 사람 누구? 이름을 잊고 나와 함께 재미있게 살지 않겠나? 여러분, 변사도가 여러분을 꼬시고 있다니까요. 조금만 더 이 세상에 흥망칭창하게 살아봐. 재미있어. 온갖과 줄게, 돈 줄게, 뭐 줄게, 흥미있게 만들어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사도의 말에 녹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계시록 20 계시록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결이 있는 자, 요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누구예요, 이분이? 네? 어린 양과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지 않는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무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무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결한 예언. 예? 그러나 이 배도한 교회 바로 음녀입니다. 땅의 인놈들도 그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의에 차였다고 하고 요한계시록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정결한 이 모든 행정가든 경제든 모든 나라들이 이 음녀의 포도주의에 취했다니 말입니다. 바로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에 취했다는 것은 거짓 교리나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바로 죽으면 하늘 가죠. 맞습니까? 흘렸잖아요. 그러나 다른 모든 교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소천한다고 하늘 간다고 거짓 교리에 우리는 속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어떻게 되냐면 취해 있다니까 취해 있어요. 그래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확실히 다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천주교에 내가 30년 동안 다닌 사람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몰랐어요. 네? 우리 최성호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천주교의 십계명 무엇이 달라요? 명백하게 알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은 둘째 계명이 분명히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부족하니까 열 번째 계명을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열 번째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천주교의 명확한 요리문답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뭐로?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저 뒤에 로마의 도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누구의 인물이에요? 로마 교황 미국과 이슬람교와 불교와 로마리아 정교회와 러시아와 그리스도 정교회 개신교를 유엔을 통틀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신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스토리가 명확하게 나침판을 보는 것처럼 자세히 기록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 방법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이 바로 이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스지에 1982년에 로마 교황과 누구요? 레이건과 함께 그들이 첫 번째 만나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1981년 육지의 강경을 두고 발생한 암살 음모 사건에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그들의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들이 몰락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81년에 교황 정 내부의 음모가 지난 81년 교황 바로 2세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인사들이 지시한 것이며 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아그차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다고 조선일보 1994년 8월 8일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티마의 기적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바로 어떤 이 교황이 피습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적 5월 13일 그 일이 다 꾸며진 이야기는 사실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을 바티칸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계시록에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러나 계시록 13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에게 뭐하라? 경배하라. 영이 누굽니까? 아담. 요한계시록 13장 12장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이 누군지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은 성경은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용에게 경배하라. 12장 9절 없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한번 읽어보세요. 옛된꽃 마귀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용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뱀 마귀라고도 마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깨는 자라. 여러분 깨는 게 뭐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예? 살살살살 깨어가지고 예? 하나님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들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만들어라. 이름을 망령되이 예? 일컬지 말라 하니까 이름을 비방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고 지키라 하니까 뭐를? 짐승의 뼈를 받아라. 짐승의 뼈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예비로 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일요일 휴업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운명은 극명하게 그의 계명들을 향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사진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바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에 당해서 내일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있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뭐하라? 깨어있으라. 자,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시는 분들 더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항상 깨어있으라. 설교 시간에 졸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졸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항상 뭐하라? 깨어있으라. 자, 이제 좀 이 잠이 오시는 분들 자꾸 좀 내리시고, 예? 사실 여기에 수면제 먹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아까 좀 말씀드렸죠? 춘향아, 어찌 이리 내 마음을 모르느냐? 어찌 이리 제 마음을 모르느냐, 여러분? 어찌 이리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러냐? 내 소원 다 들어줄지. 언제일지 모르는 그 사람 있고 나와 함께 재밌게 살지 않겠느냐고? 이, 살 때. 오실 때. 여러분, 성춘향, 거룩한 성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해집니다. 거룩하여. 여러분, 세상에 정말 볼거리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 순교시 정청을 들으십니다. 우리 성모 집사님. 아, 네. 들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신랑을 열천의 비유가인데 다섯 천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이 없는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하리 이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니 이 거짓 이드름도 사랑할까? 사또 아들도 이드름만 사랑할까? 도련님 소원이 있사와요.
님의 손으로 제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준양이가 지금 감옥에서 찾아온 도련이야. 그러나 변사들은 자 이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나의 청을 들어 죽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예? 정말 엄청나게 매를 받았어. 엄청난 신앙을 하면서 고난의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절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내가 이래도 정녕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게 정말 네? 변사또가 기도실이 나쁘죠, 그죠? 네? 아메가사 누굽니까? 백성님 왔습니다.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기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저기 앞에 부분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뒷부분 한번 큰 소리로. 네?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기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사는 백성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느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신가. 아멘. 사모할 뿐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있는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있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잠시 잠깐에 오실 것입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러면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터집니다. 그죠? 그날 어찌 여러분만 하늘에 가시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함께 이 다음 면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구름이 이 공간을 지날 때 많은 사람이 타야 안 되겠어요? 그죠? 네. 우리는 구름 타고 하늘 가요. 잘생겨도 못 가고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백하게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늘에 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기본교리 신조 25번의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온통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는 재림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슴을 손을 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야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 한 가지 유언같은 소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러한 강곡한 하나의 가르침으로 예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대회에 함께 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